꽁꽁 숨겨져 있어서 일부러 마음먹고 가지 않는 이상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도 드실 수 있고 오십니다. 당연히 안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쪽에 털푸덕 속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김치랑 콩나물 김이랑 계란후라이는 똑같았고 두 가지는 다른 반찬이 나왔습니다. 손맛 정말 좋으시네요. 누가 먹어도 맛있을 맛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집 반찬은 간이 세지 않은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참기름 범벅 아닌 것도 그렇고요. 참기름 많이 넣으면 고소하긴 하지만 재료 특유의 맛을 느끼기 어렵거든요. 무슨 콩나물 무침이 딱 간만 하신 듯한데 이렇게 맛있는 게 말이 되나? 아 그리고 덮밥류에는 고기 나오는데요. 오늘은 고추장과 된장을 섞은 장고기 나왔습니다. 오바 같지만 진짜 환장하게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징어 볶음 먹어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이죠? 네, 맵습니다. 아 맵습니다 정말. 근데 맛있습니다. 겁나 매운데 계속 먹게 됩니다. 맛있게 맵습니다. 이거 맵찔이 아니시라면 환장하고 드시겠는데요. 오징어도 싱싱했고 식감도 좋았고 양배추, 양파, 호박, 당근 등 채소도 모두 싱싱했습니다. 거기다 양도 무지 많았고요. 맛이나 양 대비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김치찌개는 그냥 드신다 해도 오징어 볶음인데 무조건 비벼야죠. 하나 조금만 넣고 이제 먹으면 돼요. 엄청 높겠죠. 계란 후라이 올려서 드시면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먹었지만 진짜 맛있었습니다. 양도 많고 맛까지 있으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 진짜 맛있어요. 고민의 밥상입니다. 도착했습니다.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징어 볶음 먹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볶음 한 상입니다. 이거는 밥이고요. 이거는 콩나물국. 그리고 백반집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반찬들입니다. 눈에 띄는 건 도토리묵이랑 총각김치 정도? 예상했던 대로 도토리묵 탱글탱글했고요. 총각김치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맛이었습니다. 와 김치는 진짜 좀 담그시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어묵볶음도 맛있었고 미역줄거리 볶음도 맛있었고 전체적으로 손맛 좋은 집입니다. 칼집까지 내셨네요. 자 이 집의 시그니처 오징어 볶음입니다. 와 오징어 볶음 진짜 색깔이 다른데요? 여기다 불맛까지 나면 다른 집 못 갈 것 같은 비주얼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참 이 집 냉동 오징어 아니고요 생물 오징어만 쓰신다고 합니다. 국내산이고요. 진짜 맛있다. 처음엔 만원이라고 해서 조회수는 글렀고 맛이라도 특출나야 할 텐데 했는데 진짜 특출나더라고요. 오징어 볶음이 이렇게 현란한 맛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우선 오징어 말씀드렸듯이 생물입니다. 생물 오징어와 냉동 오징어의 차이는 다들 아실 거예요. 씹을 때의 식감과 오징어가 품고 있는 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집 역시 생물을 쓰셔서 그런지 식감은 물론 오징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칼집 식감까지 진짜 언터처블하고 언비터블한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념 고추장이 아닌 고춧가루만 써서 살짝만 드라이하게 볶아내셨는데요. 식감 빼고 양념만으로도 따봉을 외칠 만큼 맛있었습니다. 채소들도 잘 볶아져 있었고요. 가장 좋았던 건 달지 않았다는 거. 근데 생각보다 짭짤해서 메뉴판을 다시 봤더니 이 집에서의 오징어 볶음 포지션은 식사가 아닌 안주였습니다. 너무 맛있다. 와 잘하신다. 이렇게 맛있는 오징어 볶음에 술도 못 마시는데 밥 한 공기만 먹고 가는 건 너무 억울해서 밥 한 공기 더 시켜서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양 정말 많습니다. 이 집 오징어 볶음. 오징어가 밥보다 많이 씹혔다고 하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여기다 막걸리 한잔 하면 죽음일 텐데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오징어 볶음 정말 잘합니다. 이 집. 빗속을 뚫고 찾아간 집은 서울 중구 정동의 50년 노포 덕수정입니다. 정동길을 걷다 보면 나오는 작은 식당인데요. 이 작은 식당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50년을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디 한적한 곳에서 50년 버티는 거랑은 또 많이 다릅니다. 1층엔 테이블 10개 남짓, 2층엔 털부덕 속이 10개 정도 더 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메인 맛있어도 반찬 맛없는 집 많잖아요. 근데 이 집은 콩나물 1등, 무생채 1등, 김치 1등입니다. 오바 같죠? 네 이건 오바 맞습니다. 개오바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랑 할머니가 해주신 맛입니다. 이 집은 다 맛있지만 특히 어나더 레벨의 오징어 볶음이 제일 유명한데요. 맛있다 맛없다 어떤 맛이다가 아니라 우리 머리와 혀에 새겨져 있는 오징어 볶음의 정석 같은 맛입니다. 이거 한 접시면 공깃밥 무조건 두 공기고요. 매워 보이지만 특급 맵찔인 제가 접시 핥아먹을 정도로 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육이나 오징어 볶음 시키면 볶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물 껄쭉하게 끓여서 나오잖아요. 이 집은 아주 센 불에 후다닥 드라이하게 볶아서 내옵니다. 맵지도 짜
짜지도 달지도 않은 모든 게 적당한 맛입니다. 불맛과 감칠맛으로 완벽무장한 오징어 볶음 완전체입니다. 대부분 오징어는 얼마 없고 양배추랑 양파만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양파 몇 개 빼고 전부 오징어입니다. 모든 면에서 퀄이 다릅니다. 오징어는 촉촉하고 오동통한 식감이 환상이었는데요. 당연히 냉동일 텐데 이 궁극의 야들야들함은 또 뭘까요? 그게 이 집의 내공입니다. 진짜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양념은 또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환장 그 자체입니다.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절반은 밥이랑 먹고 나머지는 대접 달라고 해서 비벼 먹는데요. 밥도둑 밥강도 뭐 다 포함입니다. 배불러도 계속 들어갑니다. 이 근처 회사원들의 점심 저녁밥 성지 같은 곳입니다. 저도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던 집이고요. 맨날 먹던 맛인데도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진짜 맛있어서요. 덕수정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50년을 버텼던 건 이 맛 때문입니다. 사람 입맛이 다 달라서 불호도 있겠지만 호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집입니다. 강추합니다. 안은 잘 안 보이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모습은 엄청 버라이어티했는데 매장은 소박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오늘의 한상입니다. 반찬들이 별거 없어 보이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이고요. 어묵 맛있어요. 이건 얼갈이 김치, 이건 콩나물이고요. 그리고 이건 김치, 계란부침, 짠지, 간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 이 집은 반찬들이 온통 밥도둑에 술도둑인데요. 이건 오징어 볶음이요. 드라이한 오징어 볶음을 사랑하는 저로선 살짝 실망이었는데요. 오징어 한번 씹는 순간 실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징어 완전 탱글탱글했고요. 씨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념 맛도 똑알맞았고 가장 중요했던 건 맛. 정말 맛있었습니다. MSG가 들어간 맛이긴 한데 분명 맛있었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지만 마지막엔 당연히 비벼 먹어야겠죠? 콩나물도 넣고 오징어 볶음 넣고 이 계란이 진짜 맛있어요. 계란 넣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먹으면 끝이죠. 너무 맛있어요. 최고. 여기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식사할 수 있어요? 세 개가 있고. 아, 되게 넓어요. 와, 석고볶음 한상입니다. 반찬은 국 빼고 8가지였는데요. 간이 살짝 있는 편입니다. 조미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맛이었는데요. 여쭤보니 반찬에 따라 아주 조금만 넣으신답니다. 진짜 어떤 걸 먹어봐도 집에서 먹는 딱 집밥이었습니다. 가장 맛있었던 건 폭삭은 파김치랑 돼지머리 편육이었는데요. 돼지머리 편육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맛있었습니다. 직접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맛도 공장에서 찍어낸 편육이랑은 비교 불가입니다. 메인 빼고 반찬 밥 모두 다 무한리필입니다. 이게 뭐냐, 냄새부터가 떡도 들어있는 것 같고 오징어랑 돼지고기. 오징어랑 돼지고기랑 떡국떡이랑 당면 그리고 양배추 양파 등 채소를 넣고 볶은 요리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오삼불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도 오삼불고기랑 똑같습니다. 다만 아주 맛있느니 첨가된 오삼불고기입니다. 양념은 살짝 달달하면서 매콤했는데요. 오징어, 돼지고기, 채소 등 모든 재료들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잡내는 당연히 전혀 없었고요. 비계 적당히 붙은 앞다리살의 고소함과 오징어의 탱글탱글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섞어볶음 맞습니다. 다 섞었네요 그냥. 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섞어서 비벼먹는다는. 이렇게 해서 국물 좀 넣고 다 비볐습니다. 근처서 하시면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벼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양념 맛있습니다. 매콤, 달달? 밥 두 대접을 다 비벼먹었습니다. 싹싹 밥 비벼먹는데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누가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호불호 제로에 도전해도 좋을 맛? 여기 보이시죠? 왕갈비탕 옛날 갈매기살. 딱 고깃집 분위기. 먼저 밑반찬? 아, 고맙습니다. 된장찌개. 이번엔 오삼불고기. 마지막 돌솥밥. 돌솥밥입니다. 자, 이제 모두 나왔습니다. 이렇게가 오늘 오삼불고기 더하기 된장찌개 더하기 돌솥밥 한상입니다. 와, 밥 냄새 끝장입니다. 밥풀 때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입맛에 돌솥밥 먹죠. 끝내주죠. 마지막으로 뜨거운 보리차 부어놓으면 끝입니다. 이제 반찬 좀 볼까요? 이 집은 맛도 맛있지만 재료 퀄이 상당히 좋습니다. 드셔보면 재료의 퀄이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진미채도 이거 비싼 거예요. 맛도 다 훌륭했고요. 가장 맛있었던 건 고추장아찌. 새콤하면서도 달큰한데 딱 밥도둑이었습니다. 진짜 잘 만드셨더라고요. 너무 짜지도 않고.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 집도 밑반찬만으로도 밥도그릇은 뚝딱인 집입니다. 겉절이 간이 센 것 빼고는 완벽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반찬 오삼불고기 진짜 제대로 볶아내셨습니다. 맛도 간도 양도 퍼펙트입니다.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이었는데요. 잡내 제로에 식감 좋고 지방의 고소함까지 더해져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오징어도 탱글탱글했고요. 요즘에 오징어 비싸서 금징어라고 하잖아요. 오징어도 넉넉히 들어있었고 돼지고기 양도 충분했습니다. 맛도 양도
모두 훌륭합니다. 오징어랑 삼겹살이랑 같이 무조건 맛있어요. 아유, 누룽밥 먹어야죠. 긁어서. 아, 뭐 죽음입니다. 맛 없을 수가 없죠. 여기는 경복궁역 6번 출구에 있는 적선 현대빌딩인데요. 제육볶음이랑 오징어볶음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낮 2시까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들어가나? 식사 돼요? 작은 밥집입니다. 혼밥석도 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오징어 볶음을 주문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보니까 누룽지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큰 그릇도 하나 주실 수 있어요? 뒤져드신다고? 네네. 오늘 부탁드렸는데 참기름도 넣어주셨어요. 금방 주시네. 자, 이렇게 한 상입니다. 밥이고요. 국은 미역국. 반찬은 네 가지인데요. 미역 초무침, 콩나물 무침, 김치, 그리고 계란후라이. 간 또갈 맞고 맛있습니다. 미역국은 6,000원에 파는 미역국답게 매우 훌륭했고요.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오징어 볶음인데요.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오징어 볶음이 아니라 양파 볶음 같죠? 네, 보기엔 그런데요. 오징어 볶음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급실망했었는데 오징어 볶음 맞더라고요. 오징어 양이 적은 게 아니라 양파 양이 많은 거였습니다. 뒤적거려 보니까 오징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양파를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서 양파의 단맛을 극대화시켰는데요. 그래서 꽤 달짝지근했는데도 조금 더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설탕 단맛은 과할 경우에 혀가 아리고 뭔가 질리는데 이 집 오징어 볶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었거든요. 비벼 먹겠습니다. 오징어 식감도 탱글탱글 좋았고요. 매우 만족스러운 오징어 볶음이었습니다. 요리 좀 하시는 분이네요. 이 집 이모님이요. 전쟁터 같은 광화문 빌딩들 식당가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계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맛있고 친절합니다. 광화문 근처 사시거나 근처가 직장이시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네. 반찬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쪽 보죠. 사장님이세요? 맛보자 갑니다. 알겠어요. 아, 여기는 남성 사계시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쫙이에요. 엄청 넓어요.